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하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그 고민 상담하기 전에 저희에게 좀 인상 깊은 내용의 사연을 좀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구입한 분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명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이 잘못에 대한 강한 어조로 지적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가격 왜곡 현상을 야기하는데요. 대표님께서 토지시장의 잘못된 관행이나 가격의 왜곡 등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 주시는 것을 멀리서 적극 응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아마 저희 시청자분과 토지 상담을 진행하는 내용을 보신 시청자분의 사연인 것 같거든요. 그때 기획부동산이었다.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를 하고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고 좀 강한 어조로 질책 아닌 질책을 좀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항상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또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 기획부동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저희도 좀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연을 이제 보시면 우리 대표님 좀 든든한 마음도 드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담감도 좀 생기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책임감이 더 많이 들고요. 우리 MC님께서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너무 네. 강했군요, 제가. 근데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요 사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 사례가 저희 방송국을 통해서 저희한테 문자가 전달된 내용이었는데요. 요 평창 땅이었습니다. 평창 진부면 송정리 산 24-15인데 요 도로 부분이 요게 도자로 안 박혀서 임야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공유 지분 등기가 돼 있을 거다. 지분 등기가 돼 있으면 굉장히 행위를 하기 어렵다라고 상담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문자 내용은 뭐냐면 본인이 그런 피해를 겪었는지 보셨는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의견이냐면 아마도 그 사람이 그 내용 중에 누가 25만 원에 팔라고 하는데 팔까요? 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마 사람을 세워놓고 다시 작업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죠. 라고 엔딩을 했는데 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산다는 얘기는 이게 개인으로 아마 작업을 했든 개인 기획부동산 이름으로 명의로 해놨으니까 이거는 명백히 기획부동산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토지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니까 이 사람이 아마 기획부동산에 연루된 사람일 거다. 왜냐면 이 시기가 너무 오래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분 등기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팔려고 하는 어조가 앞에 더 많았는데 이분 얘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 명의로 만약에 제가 등기부는 아직 안 띄워봤는데 등기부를 띄워봤을 때 개인으로 돼 있으면 원래 분양했던 기획부동산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예를 들어 8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25만 원에 사요. 그러면 이 땅은 현재는 한 120만 원, 130만 원 가요.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그럴 피해 있으니까 요거 상담했던 우리 시청자님 혹시 오늘 방송 보시면 저한테 꼭 오세요. 오셔갖고 등기부 띄워서 저랑 상담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그래서 계속 당할 수는 없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이 좋은 점이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가 아는 정보로는 저게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질문이 또 생기실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문자로 주셔도 좋고요. 또 전화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함께 그 의견 충돌이 나는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 또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3989번 모두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오늘은 어떤 우리 시청자분께서 토지 고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나눠봐야겠지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토지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저기 땅을 임야거든요. 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산 85-6번하고 36번하고 37번을 갖고 있어요. 120평이에요. 네. 근데 그게 공유 지분이라서 저도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어때야 네. 되는지 그쪽으로 전망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벌판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괜찮을 네. 것 같기도 한데 매도 시점 좀 알려 주셨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번을 좀 살펴보니까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에 임야 산 85에 6번지, 36번지, 37번지 이렇게 해서 120평 정도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정보를 주신 게 공유 지분이고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는 벌판처럼 이렇게 잘 닦여져 있어서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앞으로의 향후 전망 이야기 대표님과 나눠 보실게요. 인사부터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뭘요? 아니, 거기가 어떤지 좀 잘 알려주시면. 잘 사셨어요. 네. 일단 지역은 살펴보기 전에 잘 사셨고요. 네. 이 평택이란 자체가 원체 호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 뭐 2035년 평택시 도시 기본 계획에 뭐 평택, 송탄, 남평택을 1도심으로 하고 뭐 여기 포승하고 포승 쪽을 1부도심으로 하고 청북, 진이 뭐 이쪽을 3부도 하여튼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SRT도 다니고 뭐 평택만큼 지금 개발 함량이 높은 지역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좋아요. 네. 또 청북은 또 이 화성 쪽에 붙었잖아요. 네. 화성에서 내려가다는 지역이니까 완전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늘 보라고 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경기도 예, 평택 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그 지역은 좋아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평택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좋아도 만약에 그 땅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개발을 당장 못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잠깐만요. 현곡리라 그러셨죠? 네. 현곡리 산 85-6 36 85-36 6번 6번지 제가 볼게요 얼른. 네. 여기 나왔네요. 네. 아니다 아직 안 나왔네요. 그 땅은 언제 사셨어요? 아 이거 2012년도에 제가 경매를 받았어요. 아 경매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분 경매 받으신 거예요? 강제 경매에서 그냥. 아, 강제 경매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안 보이시니까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 네. 지금 요 땅이에요, 자연 녹지. 네. 이게 지금 그 대로변에 국도 3호선 39번 국도변인데 네. 좋아요. 좋은데 제가 하나 지금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안 보이시죠? 요 땅 앞에 있는 게 도로 모양인데, 앞에, 땅 앞에 도로가 실제 있어요? 없어요? 앞에, 그게 맹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렇죠. 맹지죠. 그런 데다가, 요 앞에, 국도 39번 옆에, 이게 지금 녹색 선이 거져 있어요. 녹색 선이 뭐냐면, 근린공원하고 완충 녹지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네. 완충 녹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자연 녹지, 뭐 보전 녹지 이런 녹지 개념이 아니고, 네. 도심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뭐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지목이에요, 녹지로. 근데 녹지는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가 있는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이 완충 녹지가 항상 어디서나 문제가 돼요. 이 완충 녹지는 뭐냐면, 네. 건축 못 하고요. 네. 도로 연결로 못 써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땅 앞에 요 길 모양 요게 현재 맹지라고 이게 지금 지목이 국어예요 국어. 네. 국어는 물길이에요 작은 물길인데 이거를 보통 국어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내고 하는데 네. 이렇게 종으로 내려온 긴 면적은 관에서 허가를 잘 안 내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입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잘 안 내줘요.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맹지라고 한다면 네. 일단 길이 없는 땅이죠. 땅값이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더 오를 수 있어요. 주변 땅값이 올라가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메인 도로 39번 도로에서 접근을 못하는 가장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네. 이거 혹시 누가 뭐 팔라고 하던가요? 네. 아 그러면
우리 MC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파세요. 네. 파시고요. 네. 경매 경락 받으셨던 금액보다 팔라는 금액이 차익이 좀 투자는 한 2, 3천 나요. 아유, 됐어요. 그럼 소액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 2, 3천만 원 세금 공제하고 한 2, 3천만 버셨으면 좋은 투지 다시 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본인이 칼을 잡는 게 아니라 칼날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아, 네. 길을 내야 좋은 땅인데 길을 내가 내야 돼. 네. 많은 돈과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머리 다 빠져요, 잘못하면. 아, 네. 또 가면 뭐 사정해야 되고 하지 마세요. 남이 내가 언제나 저는 그렇습니다. 토지 투자는 내가 칼자루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칼자루란 건 딴 의미가 아니고 내가 팔고 싶을 때, 내가 환금시킬 수 있을 때 했을 때 투자가 토지 투자의 효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땅값은 올라요. 평택은 여기 위치는 네네. 너무 좋아요. 청북이란 지역이. 네네. 근데 내가 칼날을 잡은 것처럼 남이 하자면 해야 되고 남이 돈 내려면 해야 되고 남이 도장 찍으려면 찍어야 되고 이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네네. 작자 왔을 때 파시고 네네. 또 발품 파시고 또 저한테 오세요. 상담도 한번 네네. 하시고 네네. 또 좋은 투자처 찾고 이렇게 하시는 거로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번 토지는 이 매수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때 지금 이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꼭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고요. 또 새로운 토지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투자하시기 전에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지역 번호 02-1638-3922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좀 속 시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의 고민 내용도 살펴보고 답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 어떤 토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인천 서구 가좌동. 네. 192-7 임야입니다. 네. 근데 그 지분 투자로, 네. 지분으로 그 소액으로 투자를 좀 참여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이게 나중에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를 고민하는, 투자를 고민하는 토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 192-7번지 임야를 좀 보셨고 이곳을 지분 투자로 좀 소액 투자를 하면 나중에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그 부분 개발 호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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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서구 가죠. 인천 서구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청라지구가. 네. 청라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네. 여기 뭐, 우리는 세 번째 높은 타워도 들어간다 하고, 뭐, 굉장히 많은 그 위락 업무시설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죠? 예, 예. 근데 내가 가진 땅은 거기 청라는 아니고, 가재울역에서 근처네요. 네, 네. 근데 소액 투자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떤 경로로 소액 투자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그 토지 경매 회사 추천입니다. 아,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네. 보자고요. 이게 어떤 땅인가요?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요게 한봉산이에요. 한봉산. 네. 맞아요? 한봉산 그 예. 이거 한번 두면 보세요. 여기가 가재울역이에요. 네네 가재울역. 가재울역에서 되게 가까워요. 네네. 그래서 여기 뭐 아파트들도 되게 많고 중학교도 많고 여자 중학교, 재물포 중학교 하여튼 뭐 주변에 위락시설 뺑 돌려 있는데 여기는 산이에요. 산 한봉산이라는 네. 산이에요. 네네. 이 경매사에서 이걸 경매로 취득한 거예요? 취득한 거를 네. 시청자님한테 권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정도에 권유하던가요? 그 주변이 예. 국유지로 둘러싸여 있고 예. 그 앞에가 전하고 답이 그 LH 공사에서 재작년하고 4년 전하고 두 차례 걸쳐서 매입한 땅이 있더라고요. 전하고 답을 LH에서 예. 전하고 답을 몇 평이나 매입했어요? 한 3천 몇백 평 정도 되나 본데요. 아, 이거는 매입이 끝나 여기에 이제 아파트 짓겠네요. 그러겠죠. 그러면 시청자님이 네. 지금
원하시는 거는 LH에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지으니까 이 땅도 네. 혹시 그 영향으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희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기획부동산 사례 말씀드린 이분 지금 시청자님께 기획부동산 얘기가 아니고 앞전에 상담했던 거예요. 네. 토지 가격은 올라요. 네네. 두면 뭐 물가 상승률만큼 오를 수도 있고 등가를 네. 기록할 수도 있고 은행 이자보다 더 높죠. 당연히. 왜? 주변에 땅들이 없으니까 해마다 개별 공시지가는 높아져요. 네네. 그러면 이 말은 경매를 들어왔을 때 경매 낙찰가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이 땅의 토지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앞전에 도시 혹시 장기민주평 도시기획시설 저 강의했던 거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네. 요 끝나면 재방송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네. 지금 도시기획시설 공원들이 전부 다 개인사유로 해제돼갖고 전부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고 매입을 못하는 그 재원이 없는 곳은 거기를 비오톱으로 지정을 해서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보상이 안 나가고 자연을 녹지를 쓰려고 하는 지금 추세인데 그 2020년이에요. 재방송 보시면 네네. 2020년 7월 2일 되면 다 풀려요. 도시기획시설들이요. 네네. 이 한봉산 근처도 개인 사유의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등기부는 안 떼봤는데 이게 시유지일 수 있고도 도유지일 수도 있고 뭐 국유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이 자꾸 없어지고 개인 사유화가 되고 이런 추세인데 이 산을 과연 밀어서 네. 거기에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까라는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예. LH에서 4년 전하고 2년, 4년 전에 한 80만 원대, 2년 전에 120만 원대 매입을 했더라고요. 예, 예. 지금 그게, 여기뿐만 네. 아니고 시흥도 마찬가지예요. 시흥 목감 뭐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이었거든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 거기가 내 해당 사업지가 된다면. 네, 네. 왜냐하면 주변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개별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요. 주변 네. 땅이 없으니까 뭐 주변에 개발을 계속 해 나가니까. 네, 네. 그런데 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토지용 계획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땅을 네. 우리 시청자님이 못내 아쉬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시죠? 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산 몇 번지라고 하셨죠? 192-7. 네. 과연 아마도 이거는 개발을 못하는 산일 거예요. 제가 안 봐도 개발 제한 구역이나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제가 말한 거 다 들어가 있네요. 자, 보시자고요. 기획부동산에 봐서 칼질을 많이 해놓은 땅이에요. 이 동네가요. 네.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니까 한 3천분의 1로 볼게요. 자, 시청자님. 네. 일단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네, 네. 그다음 공익용 산지예요. 예. 공익용 산지는 산지 중에 개발을 제일 못해요. 공익의 목적으로밖에 못하고요. 예. 두 번째 도면을 한번 보세요. 이 땅들 한번 잘라놓은 거 보세요. 공익용 지금 시청자님이 지분으로 산다는 땅이 요 땅이에요. 요 땅. 예. 그 옆에 지금 칼질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일자로? 네. 이쁘게 칼질해 놨네요. 이쪽도 이쁘게 네. 칼질해 놨고요. 예. 전부 길이 하나도 없이 칼질만 해 놓은 땅이에요. 이거는 예. 경매로 나오면 이 땅을 갖고 경매사들이 보통 그 회사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초반에 아마 그 시간에 얘기를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서초구에 이런 예. 땅이 나와 있었어요. 거기는 그 뭐죠? 비오톱도 지정돼 있고 비오톱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다 지정돼 있었어요. 예. 그 땅 전체가 한 5만 평 되는데 예. 그중에 4천 평을 회사에서 기획부동산에서 경락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토지거래 하고 보니까 소유권을 못 느껴주니까 어떻게 하면 근저당 설정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근저당을 설정. 토지거래 허가 보니까 허가를 못 받지요. 이런 땅을 누가 허가를 해줍니까? 관해서. 예. 그러니까 내 땅을 담보로 제공해줄게. 근저당 설정해줄게. 예. 그래서 근저당으로 계약을 몇 명이 들어갔냐면 144명이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3월 달에. 예. 이 피해자 예. 더 늘고 있어요. 예. 이 땅이 지금 딱 그런 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주변 땅 칼질 해놓은 모양이나 이 땅에 개발제한구의 공인용산지 이 땅은 자력으로는 절대 개발을 못해요. 이런 땅이 개발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린벨트 해제해갖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익의 목적으로 했을 때 전체 해제를 시켜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예.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한 예. 50년쯤 지나서 예. 이 땅이 해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런데 그건 토지 투자의 바른 방법 아닌 것 같고요. 예. 2천만 원이 선생님한테 시청자님한테 어떠한 정도의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은 돈 아니니까 예.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이 경락 받아서 지분 등기하거나 아니면 공유 지분으로 지분 등기를 해서 예. 땅을 파는 전형적인 형태예요. 형태. 이 땅이 그렇다고는 전 100% 단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더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는데 예. 이렇게 방송으로 도면 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봤을 때 이 네. 땅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우선 좀 토지 예. 투자 목적으로 이 한 곳을 알아보셨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투자해서 50년 이상, 60년 이상 바라보지 않을 거라면 토지 투자 반대한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예. 잘 참고하시고 만약 또 다른 투자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언제든지 투자하시기 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연락 주시면 더 좋은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더 진행하기 전에 네. 지금 이 분들의 사례를 제가 막 지금 열이 오르는데 항상 할 수 없는 용도 지역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요. 뭐냐면 소액이란 이름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저 서초구의 기획부동산 저당권 설정한 사례도 그 금액이 1억 2억 되는 게 아니에요. 1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분 얘기처럼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많이 한 사람은 1억. 이 돈이 이분들은 돈을 넣어놓고 1억 천금을 꿈꾸진 않더라도 하이 리스크니까 하이 리턴 하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들어오시는 건데요. 지금 그 그린벨트 해제나 농지를 자꾸 해제하는 이런 추세에 맞춰 봤을 때는 더 이상 정부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산지회수는 그린벨트 말고는 그러니까 수도권의 그린벨트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산이나 개발지 아니고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추세가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개발제한구이고 예를 들면 이 땅을 보면 공인용산지 이렇게 칼질이 돼 있는 이렇게 칼질이 예쁘게 돼 있는데 이 땅 중에 일부를 이 땅을 전체 중에 11,571제곱미터니까 한 4,000평 정도 된다 치자고요. 4,000평 되는데 이 중에 50평을 가져가라 그랬대요. 50평을. 그러면 산술적으로 80명의 매수자가 생기는 거죠. 80명에. 그러면 이 땅을 등기불띠면 어떻게 됩니까? 이진우에 왜 79명이 있는 이러한 등기부 등본이 됩니다. 등기불띠면 이렇게 길어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말고 79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가 너무 좋아요. 좋아서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공장도 짓고 해서 매년 조사하는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오를 수 있어요. 땅값은. 그렇다고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땅 정말 이렇게 전화 주신 거 감사하고요. 가능,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좀 강하게 답변해주고 계시죠. 예,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좀 잘못된 정보를 얻어 가시는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크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16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상속받은 맹지가 제주도에 있는데 이 토지가 태양광 발전으로 가능할 궁금합니다. 주소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588번지 2109제곱미터 약 640평이고 공시지가는 현재 평당 6,500원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토지에 태양광 발전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너무 해도 많고 바람도 많은 제주도거든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지역이죠. 한림읍 상대리예요. 태양광 발전 좀 가능할까요, 대표님? 시청자님, 이 시청자님 알고 계세요. 본인 땅에 맹진 거, 길이 없는 거. 요즘 태양광이 아주 대세입니다. 대수익형 부동산, 토지 수익형 부동산도 대세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태양광을 제가 몇 번 다뤄서 저기 방송이나 이론을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 태양광에 궁금하시거나 내 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한테 문자나 전화 많이 주세요. 저랑 같이 상담할게요. 일단 맹진은 태양광 못합니다. 태양광의 기본은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토속 채취, 토지 지목 변경 등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태양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뭐 저한테 피해 사례는 제가 너무 막 열혈남하다 보니까 이런 화도 욱하고 이랬는데 저랑 같이 태양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같이 땅도 보고 본인 토지에 할 수 있는지 같이 보자고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태양광 사례를 조금 더 몇 개 더 오면 저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맹지는 태양광 시설 못합니다. 못하고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는 땅만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